안녕하세요. 카니라이카 TV의 주간 자동차 카이 씨에 드리는 비디오 직나이스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얘기는 여러분들, 다음 달 정도에 지금 이제 또 티볼리 에어가 이제, 또 페이스 리프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단종된다고 얘기했던 티볼리 에어가 또 이제 기어 나온다. 또 다시 재출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자세히 살펴본 또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분들한테, 또 신차 소식, 자동차 소식도, 빠르게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리해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티볼리 에어에 대한 페이스리프트 출시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 좀 이렇게 가볍게 주간 카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 엔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로시스 대응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단종되는 걸로 이제 알았는데 요번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이제 지금 뭐 여러가지 보도자료나 이런 데서 이제 나와 있고 이제 한국이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티볼리 에어 뭐 이제 지금 뭐 스파이샷이라든가 여러가지들 이런 것들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뭐 그냥 2019년식 지금 차량 보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뭐큰 변화 없이 이제 헤드램프만 살짝 이제 조금 더 이제 스포티하고 조금 젊은 층들한테 좀 어필할 만한 그런 헤드램프 형식을 좀 채택해가지고 소폭의 조금 디자인 변화만 있고 그냥 차체는 그냥 여전히 티볼리에다가 이렇게 빨대 꽂아가지고 바람을 불어넣은 뻥튀기 시킨 그런 이제 조금 차체 커진 그게 이제 또 티볼리 에어 롬바디 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큰 틀의 변화는 없고 조금 이제 상품성을 강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티볼리에서 이제 뭐 이제 상급 모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옵션 중에 이제 절대 쌍용차에서 달아주지 않았었던 것들 이런 거 이제 티볼리 에어에다가 조금 더 상품성 강화한 옵션들을 이제 많이 채택해서 디테일하게 넣어준다 뭐 이제 그런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워트레인만 이제 살짝 유로6 이제 대응해가지고 SCR 방식으로 1.6리터 정도 지금 뭐 적용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분들 1.5리터로 또갈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지금 현대 기아차나 이제 이런 쪽에서 요번에 얼마 전에 출시한 또 이제 특성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차량 자체도 또 굉장히 또 이제 롱바디 형식으로 또 이렇게 커지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티볼리 에어가 물론 또 새롭게 또 한번 이제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티볼리 에어로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지만 과연 현대 기아차의 그 각종 자동차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소형 SUV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중중형 SUV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뭐 애매한 포지션이긴 하고 또 같은 동급의 아니 같은 또 코란도 패밀리하고 코란도하고 또좀 약간 뭐 간섭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판매량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티볼리 에어가 과연 이 애매한 포지션을 과연 어떤 형식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자신만의 이제 포지션을 정확하게 뭔가 임팩트 있게 이제 좀 판매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야지만 이제 이 티볼리 에어가 성공적인 안착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번 또 티볼리 페이스 리프트도 마찬가지고 얼마만큼의 또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들을 반영해서 또 이렇게 출시를 해주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핵심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그러니까 뭐 다른 타 브랜드 자동차보다는 뭐 소형 SUV에서 뭐 티볼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종으로 티볼리 차종을 가지고 굉장히 뭐 파란을 일으켰었던 상용 자동차이긴 하나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티볼리 에어가 페이스 리프트로 단종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바로 출시를 하게 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판매량과 성과를 내주느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티볼리 에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여러분들도 티볼리 에어라는 자동차 이렇게 뭐 타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겠지만 굉장히 뭐 저도 일전에 한번 타봤지만 제 리뷰에도 뭐 리뷰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승기 한거뭐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보다 이제 조금 더뭐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뭐 자동차 가격에 비해서는 뭐 그래도 커다란 덩치 그리고 요즘엔 또뭐 이렇게 차박이 또 이렇게 또뭐 트렌드고 이러다 보니까 호주머니 사정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 조금 더 소형 SUV보다는 좀더 이제 큰 차체를 원하고 저는 타봤을 때 느꼈었던 거는 일단 뭐 가정용 패밀리 형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자 타고 다니면서 좀큰 차? 그러면서 또 영업용 자동차 형식으로 이렇게 좀큰 공간을 적재 공간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또 이만한 차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승차감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것들은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뭐이차 가격에 그냥 적정한 수준이다. 뭐 평범하다. 이 정도로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공간 자체로 두고 봤을 때는 뭐 그런 대로 활용도라든가 다목적 SUV로는 충분히 뭐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큰 자동차, 하지만 조금 뭐 파워트레이닝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차종이다. 그래도 뭐 차량이 이렇게 뭐 희소가치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뭐 또, 유럽형 또 그런 감성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뭐 이제 큰 변화 없이 과연 얼마만큼의 반응을 만들어 갈지는 일단 뭐 출시를 해봐야지만 이제 알겠지만, 코란도의 판매량, 굉장히 뭐, 요걸 어떻게 같은 회사에서 조금 착급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지어서 판매를 하느냐가 이 티볼리 에어뿐만 아니라 코란도 판매량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동화 자동차들이 이제 출시하는데 거기에 이제 코란도가 이제 먼저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좀 차급을 티볼리 차량들하고 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차별화를 한 그런 판매 전략을 지금 이제 가지고 가기 위해서 큰 변화는 없이 그냥 티볼리 에어를 파워트레인만 살짝 개선시켜서 유로6 대비해서 이렇게 출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뭐큰 기대를 갖고 이제 구매를 하려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여튼 가성비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쌍용 자동차를 뭐 밀어주고 싶어도 약간 그 구닥다리 같은 그런 신차로 나와도 좀 빨리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그 마케팅 전략이 좀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혹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는 뭐 핵심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작용을 할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소비자들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쌍용차가 조금 이제 부족하죠, 여러분들. 뭐 차량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못생기거나 뭐 그렇진 않지만, 워낙 또 이제 현대자동차나 이런 기아자동차나 워낙 이제 디자인가처럼 이제 껍데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아주 뭐 그냥 실시간으로 거의 뭐 바꿔주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상용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많은 차종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SUV 라인업들만 가지고 판매를 펼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맨날 이렇게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맨날 매번 뭐 이렇게 바꿔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또 회사 사정이라는 게 이렇게 여의치도 않은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뭐 디자인이라든가 실내 감성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신차로 출시했을 때 소비자들이 우와 하는 그런 존재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쌍용은 틈새 시장을 어떻게 하면 잘 공략할 수 있을 거라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고민을 가지고 이제 좀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어필 가능한 그런 같은 상품을 팔아먹더라도 제가 직접적으로 쌍용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뭔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안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뭐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해서 타고 다녀도 이제 AS에 대한 그런 이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 여러분들. AS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차종이 할수 없는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여러분들. 차를 구매해가지고 뭐 차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차량 우리는 무조건 레몬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다 교체를 해주겠다. 뭐라든가 이제 뭐 그런 틈새 시장,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좀 마케팅화 시켜서 충분히 티볼리 자동차 이 브랜드가 쌍용의 어떻게 보면 간판 브랜드잖아, 여러분들. 예, 소형 SUV에서 또 이만한 자동차 없었고 대한민국에서 소형 SUV라는 자동차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을 제시한 그런 차량으로 엄청나게 이제 판매한 차량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차가 못생기지 않았고 예쁘고 생각했던 것보다 쌍용차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차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SUV인데, 워낙 요즘에는 이제 소형 SUV들이 너무 다양하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메뉴들이 많아지니까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에서 이제 티볼리는 자꾸 이제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뭐 마케팅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뭔가 펼칠 수 있는 카드들이 별로 없다는 게 이제 한계인데, 과연 요번에 이제 티볼리의 페이스리프트 요 차량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2%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2%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요번에 티볼리 에어 페이스리프트는 과연 어떤 만족도 높은 편의장치와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제 출시할지 한번 우리 조금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또그 뭐야 쌍용자동차에서 그 텔레매틱스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자동차 회사들 보면 블루링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5G 통신망들 이용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한 그런 기능들을 이제 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차량을 좀 똑똑하게 관리하고 탈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할 예정인데, 요번에 이제 티볼리 에어에서도 이제 아마 페이스리프트 하는 모델에 이제 탑재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쌍용차에서 이제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다고, 여러분들, 쌍용에서. 근데 이게 항상 템포 좀 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니까 소비자들한테는 이렇게 신선한 그런 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쌍용차를 뭔가 밀어주고 싶어도 이 리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화끈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환경을 좀 이렇게 조성을 해주고 홍차들이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 디자인도 변화가 없고 그러자니 뭐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시스템적인 그 편의시설이나 옵션 뭐 이런 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미 뭐 옵션으로 뭘 벌써 다 홍보가 끝난 상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상대적으로 이 쌍용자동차를 뭔가 띄워줄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거지. 아예 AS 시장 자체에서 쌍용자동차는 뭔가 차별화된 쌍용차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AS라든가 여러 가지들 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른 차와 차별화를 확실하게 둘수 있는 우리 쌍용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앞으로도 굉장히
상용차가 좀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무튼 뭐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뭐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안타까우니까요. 우리 상용 자동차가 좀더클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게 조금 이게 늦으니까 아쉬운 거,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들. 예, 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또 티볼리 에어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또 출시한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주간 자동차 카이시로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남겨봤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리뷰하겠고요. 나중에 또 다음 소식 있으면 그때 또 한번 자동차 소식 모아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카즈라키TV 주간 카이시에 드리는 비디오 직날식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